이 개놈 새끼들 반갑습니다. 쩡대로운 패션 생활의 쩡대입니다. 유튜브 분들도 반갑고요. 아프리카 실시간 분들도 반갑습니다. 오늘도 한번 패션 평가를 진행해 볼 겁니다. 그럼 오늘 한번 이 망치를, 이 쌍망치를 들 친구들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패션 평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! 아이, 또 첫 번째 친구부터 이 친구네요, 또. 에? 제 유튜브에 굉장히 이제 조회수가 잘 나온, 에, 중학교 3학년 VS 뭐 이렇게 해갖고, 이제 고1 됐죠? 고1 됐고, 페북에서 굉장히 유명한 친구라고 하는, 이 친구 이제 이름도 다 팔렸어요, 유튜브에. 페북에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, 페북에서. 근데 또 오랜만에, 아직도 일진 의혹이란 인성 의혹을 아직도 의혹을 받고 있는 친구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등학교 1학년이고, 162에 51kg에요. 기억나시죠? 네, 이 친구 굉장히 뭐 페북에서도 유명하다고 하고 옷을 또 잘 입어요. 이 친구 잘 입고 이래서 또 오랜만에 사진을 또 보냈어요. 한번 오랜만에 꿈이라고 해서 꿈이었어요 하고 이제 보냈어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이 친구 원래 좀 잘 꾸미다가 요즘 이제 살짝 너무 이렇게 후리하게 다니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좀 후리하게 다녀가지고 일단은 이제 할머니 생각나는, 네, 약간 저 프랑스 할머니, 러시아 산속에서 뜨개질 할 것 같은 할머니의 느낌 가디건, 꽈배기 가디건, 이런 거 좀 요즘에 이런 가디건들 또 여학생들 그리고 좀 여성분들도 많이 입어요. 나쁘지 않고 안에 또 이제 하얀 색깔 반폴라 이렇게 또 입어주고 뭐 화장은 잘했고, 여기 아 또 여기 요런 포인트에 액세서리 해주고요. 근데 포토샵으로 해서 액세서리가 약간 좀, 예, 흐려지고 따라갔어요, 볼 쪽으로. 예, 요런 거 잘 집어내죠, 제가. 그리고 롱치마에다가 이제 반부츠를 신었는데 부츠 신었네요. 나쁘지 않아. 이렇게 입으면 이제 가디건의 포인트인 거죠, 가디건에. 안에를 이제 블랙으로 입었으면은 안 어울릴 뻔했는데 그래도 뭐 안에 하얀색을 입었으니까 뭐 이거는 그냥 뭐 솔직히 가디건밖에 안 보이는 어떤 그런 거여가지고 이렇게 앉았을 땐 살이 보이는데 섰을 땐 살이 안 보이는구나. 전 아쉬워요, 사실. 솔직히 그냥 뭐 까미 가디건 나쁘진 않은데 여기에 그냥 다른 뭐 그냥 자켓이라든지 코트 이런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믹스매치를 한 거죠, 어떻게 보면. 원단이 아예 다른 원단을 한 거니까. 그래, 이 친구는 약간 이렇게 포인트가 좀 있고 패턴이 강하고 요런 컬러를 입는 게 좀 잘 받더라고. 얼굴은 되게 순딩순딩하게 생겼는데 은근 요런 걸 소화를 잘해요. 그리고 밑에는 이제 코팅 반바지를 입었어요. 요런 니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헤드폰은 조금... 헤드폰은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걸 지금 주머니에 손을 안 넣었으면은 여기까지 떨어져요, 니트가. 근데 사진을 찍으니까 살짝 손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라인 보여주면서 바지 보여주면서 찍힌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옷을 잘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SNS나 이런 데서 옷을 더 잘 입게 보이려면은 사진을 잘 찍어야 돼요. 저런 동작 하나하나들이 사진으로 봤을 때 SNS라든지 여러분들 SNS 많이 하잖아요. 그런 걸로 했을 때 조금 더 옷을 잘 입어 보이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. 아유, 롱부츠 신었네. 나쁘지 않네요, 요건. 일단 요것도 포인트. 이 친구 약간 포인트를 줄 줄 알아요. 아직 되게 어리잖아. 인제 고등학교 1학년이야. 인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포인트나 이런 거를 잘 줄 줄 알아가지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쁘지 않아요. 난 사실 이렇게 입으면서 한 번쯤은, 만약 머리가 너무 귀신이야. 너무 그냥 실크 그냥, 어? 옛날 미용실 그냥 들어갈 때 탁 걸치고 들어가는 거 마냥 너무 일자 그냥 생머리여서 가끔은 좀 올려서 묶거나 좀 다른 스타일링의 머리를 좀 하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. 왜냐면 니트가 이게 머리카락이 내렸을 때나 묶었을 때나 스타일링할 때 확 다르거든. 그런 것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. 야, 요게 이제 이 밧줄, 네, 셔링 잡혀 있는 거. 요게 이제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하고 남성분들이 약간 호불호. 이제 셔링 잡혀 있는 옷을 별로 안 좋아할 텐데 남자분들 대부분. 그렇지만 몸매가 좋거나 사진에 예쁘게 약간 몸매 라인이 예쁘게 나오면 더 좋아합니다, 남자들은. 그래서 남자들은 그렇게 보면 상관이 없다는 건데 일단은 셔링 잡혀 있는 안에 나시랑 그 다음에 이게 두 개로 되어 있는지 하나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트인 것 같아요.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밑에는 핫팬츠죠. 핫팬츠에 워커를 신었는데 나쁘지 않죠.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색감을 거의 과하게 안 써요. 이 친구가 옷을 잘 입어 보이는 거는 물론 이 친구가 사진도 잘 찍고 보정도 잘할 테고 원래 또 옷을 좋아하는 친구겠지만 몸매도 좋겠죠. 근데 이 친구가 약간 블랙 라인, 깔끔한 라인을 깔아줘요. 컬러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깔끔하게 깔아준 다음에 거기에 포인트를 한두 개씩 입고 있으니까 전혀 이상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. 거기다 보시는 뭐 피지컬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지니까 더 잘 입어 보이는 거거든요. 여성분들도 이런 식으로, 남자도 똑같아요, 남자도. 근데 막 엄청 잘 입는 거 같진 않아요, 제가 봤을 때. 막 엄청 잘 입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, 저 나이 때는 진짜 잘 입고 잘 꾸민다 이런 느낌이지 막 옷을 와 정말 옷 잘 입는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, 제가 봤을 땐.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언니 제가 봤을 때 너무 멋져요 또 이러려고 유튜브 댓글도 그냥 아유 그냥
봐봐. 지금 이게 셔링 잡혀 있는 티를 입고 이런 크로스백을 매버리면은 이 셔링을 다 가리잖아요. 그럼 왜 입었어요? 입을 필요가 없어요. 이러면 뭔 말인지 알겠죠? 굳이 여기에는 그냥 조그만 미니백 같은 거를 들어주면 훨씬 더 괜찮겠죠? 네, 이거는 조금 뭔가 살짝 아쉽죠. 물론 이제 크로스백에 들어가 있던 자체 그리고 이 밑에 청치마에 가방에 같이 있는 느낌은 너무 좋은데 이제 끈이 너무 넓게 떨어져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포인트를 가려버리니까 좀 아쉽네요. 끈은 역시 미필이라서 잘 모르네요. 이게 또 미필이고 안에 이렇게 지금 혓바닥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. 지금 제대로 꽂아줘야 돼요. 가운데로 딱 빼야 돼. 딱 빼서 해야 되는데 역시도 미필이라서 여기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요.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. 끈을 붙이는 이런 거.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엄청 하얀 편인 것 같아요. 하얀 편인데 하얀 편이라서 블랙이 잘 받아요. 무조건 거기다가 안에다가 과하지 않은 컬러에 또 포인트를 주니까 너무 예쁘죠. 이거는 좀 이제 머리 끝에만 말았는데 블랙 베이스라서 깔끔하지만 거기에 소라 색깔에 살짝 과하지 않은 그런 컬러가 딱 들어가니까 너무 포인트 좋잖아요. 근데 나는 이 친구의 머리 스타일을 바꿔주고 싶어요. 여기서 머리 스타일이 조금 너무 끝에만 그 마치 우리가 오징어 잘못 구우면은 다리만 약간 타잖아요. 그런 느낌이야. 머리 스타일이 아쉬워. 이제는 본인이 포인트 주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뭔가 지금 화장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잘하는데 이게 너무 그냥 여기 축축 볼륨도 없이 쭉쭉 떨어지다 여기 끝에만 꼬불꼬불거리잖아. 이게 좀 아쉬운 거야 나는. 이것만 좀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. 요거요. 요거는 이제 좀 늘린 겁니다, 여러분들. 왜, 뭘로 알 수 있냐면, 이 벽돌이 이렇게까지 넓이가 넓지가 않아요. 이 정도면 캔 500ml 들어갈 정도인데, 왜냐면 이 친구가 162거든요. 근데 이 정도 이렇게 포토샵을 하는 걸 뭐라 안 해요, 저는. 왜냐면 이 친구 어차피 옷을 잘 입을 줄 아니까.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, 포토샵을 해도 이걸 만약에 줄여도 괜찮으면 뭐라 안 해요. 이 친구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뭐라 안 하는 건데, 그래도 올블랙에다가 이렇게 안 해.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위에 하나 더 레이어드로 뭘 더 입어주면은 조금 더 따뜻하면서 트렌드하게 입을 수 있겠죠. 아 늘려도 돼요. 늘린 건 이상한 거 아니야. 내가 말하는 거는 늘려도 이상하지 않아. 이걸 예쁘게 못 늘리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. 바보들인 거야. 포토샵을 한다고 뭐라 하면 안 되는 게 포토샵은 해도 돼. 포토샵은 해도 돼요. 못하는 사람이 바본 거야. 알겠죠? 부끄러워하지 마요. 뭐 어쨌든 꾸민다고 꾸몄는데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욕 안 먹게 꾸몄어. 이제 본인은 조금 뭔가 본인만의 무드를 좀 잡아봐요. 지금은 이제 너무 그냥 본인만의 어떤 몸 라인? 체형 라인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장점인 다리 라인 보여주던가 그런 식으로 많이 입고 있는데 이제는 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뭐 레이어드라든지 본인이 가고 싶은 룩을 확실히 정하고 가도 돼 이제는. 지금 너무 무난무난하게 입고 아예 호불호가 없는 룩만 입고 있어서 약간 캐주얼한 청바지에 운동화 이런 느낌? 근데 운동화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서 조금 이렇게 이런 더 성숙한 느낌을 내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. 저도 어릴 때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처럼 이런 느낌 낼 수 있는데 본인 나이에 맞게는 아니더라도 좀 캐주얼한 느낌이라든지 뭐 그런 느낌으로도 한번 입어봐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. 알았지? 다음 친구 보도록 할게요.